104페이지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교육제도 사전 교육이 있고 사후 교육이 있는데 실무 교육, 경매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은 사전 교육이고 연수 교육하고 글의 사고 예방 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교육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보면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인회사가 될 사람도 받아야 되죠. 네, 등록 기준이 된다라고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예,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해마다 바뀌죠. 바뀌는 이유가 정책에 의해서 왜냐하면 국가 살림살이가 만약에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려면 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을 해마다 정책적으로 바꿉니다. 세법은. 그래서 1년 지나면 세법 다 바뀌었으니까 1년 안 지났으면 아직 현업에 있을 때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연수 교육 시간이 나와 있는데 교육 시간은 가장 짧은 게 직무 교육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해진 게. 그 다음에 리얼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네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을 실시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실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8번에 보면은 48번에 있죠. 48번 48번에 통보해야 되는 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등록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사항 등은. 그래서 183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84번 실무교육 받아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첫 번째 소속공개사 되고자 하는 자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등록하고자 하는 임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1년 지났으면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되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원 은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한 명 회사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도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면 사원이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개 보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원이 주식회사는 임원 합자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86번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187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이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1년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죠. 3번 연수교육은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었어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4번도 틀렸고 5번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면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유효기간 모두 1년이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거나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188 틀린 것은 했는데 7일 전까지 옛날 7일 전까지 했는데 지금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은 통지해요 안 해요? 실무교육은 통지 안 합니다. 실무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돼요.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니까 개업하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서 누가 개업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통지합니까? 교육한다고. 개업할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실무교육은. 취직할 사람이 받는 거고 소위 장롱 면허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실무교육. 자격증 따놓고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할 사람은 안 받아도 되죠.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통지해줘요.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찾아서 하는 게 그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대전 같으면 모건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서울은 여러 군데 동국대 한양대 뭐 이런데 금국대 협회 물론 다 하고 있고요.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근데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는 게 좋아요. 제가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12월 되면 다 받아버려요. 받으면 취직하기 어려워요. 사실 취직하려면. 왜냐하면 사장들이 실무교육 받았는지 물어봐요. 면접 보러 가면 네 받았습니다 하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뭡니까 사장님 그런 것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시험 금방 오래 합격해놓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개업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재수로 딱 60점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개업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면 아 이건 개업할 생각은 없구나 해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겠죠 3번이 답이고요 189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옳은 것은 했는데 그 디귿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받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 있습니다. 미음의 휴폐업도 수수료 안 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19개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19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네요. 3번이. 4번은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맞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냐다 했는데 수강료도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안 내고 공짜로 하는 교육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의 5가지 교육 중에서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공짜로 합니다. 109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191번 옳은 것은 했는데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두 문제 출제된다. 1번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2번이 맞습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만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실비는 받아도 되죠?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은 받아도 됩니다. 차비, 숙박비. 그래서 틀렸고 5번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경기도에 있는 걸 중개해도 중개보수는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라고 했을 때 시는 아무 말 없으면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를 말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191번에 19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분양대금이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현재까지 들어간 돈인지 분양가가 아니라고요. 총분양가가 5억이라 하더라도 계약금 5천만 원만 들어간 상태에서 한다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5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판례다. 1번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교환인 경우는 평균가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2번은 소위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죠. 임대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주택은 시도조례인데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 외의 경우 매매는 0.9 임대차도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는 0.5 임대차는 0.3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외에 해당돼요.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서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구분할 때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을 합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요. 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을 하죠. 주택인지 여부 판단하는 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매매는 천분의 9 임대차도 천분의 9 상방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천분의 8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국토교통부령의 한도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94번 이거는 뭐냐면 194번은 에 갑과 을이 있고요. A 개업공개사가 있고 병이라는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중개를 A 개업공개사가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A 개업공개사가 또 임대차 중개도 했습니다. 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2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80이네요. 80이죠. 그게 보면 네, 80. 2억이니까 2억은 0.4%니까 80이잖아요.
80이죠. 자, 이런 경우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얼마냐고요.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답은 100만 원이에요.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동일 당사자가 아니고 병한테 세를 놨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만약에 병이 아니고 갑이 팔고 다시 갑이 세입자로 사는 경우는 80만 원밖에 못 받겠죠. 병한테 세놓은 경우는 또 이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다고 답이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한 기회 동일 당사자야 되는데 이건 동일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95번은 6천만 원 매매 중개한 경우 와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 필요 없죠. 매매하고 임대차 중개보수의 차이점입니다. 6천만 원이면 밑에 요율이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5, 6, 30, 30만 원이고요. 임대차는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그러면 1,500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3,600만 원. 3,600에 0.5%는 18만 원. 임대차 하면 18만 원, 매매하면 30만 원이니까 그 차이는 1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조금 전에 했던 거 다 뭐 문제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였어요? 아까 이거 중개사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중개사물 소재지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했는데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5천만 원이 안 나오죠? 4,500밖에 안 나오니까 70을 합니다. 그럼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 하면 3,600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은 18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계산기 거의 안 가져가도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 계산기 저도 시험을 17번 봤지만 한 번도 계산기 가져가 본 적은 없고 계산기 가져와서 합격한 사람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산기 계산하고 앉았으면 시간 없어서 다 풀지도 못해요. 19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좀 전에도 계속 중복되긴 한데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라고요. 중개사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199번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은 얼마 돼? 27은 14, 3,400만 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3,400만 원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된다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요율을 곱하면 된다. 즉 3,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틀린 것 다 중복되니까 디귿,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됐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형이 선고됐다는 말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얼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가지고 중개보수를 계산하죠. 매매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 금액이 1,000분 5가 아니라 매매는 1,000분 5, 임대차는 1,000분 4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거래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1,000분의 9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임대차도 1,000분의 9입니다. 203번 개업공개사가 지금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했네요. 매매 1억 8천. 그럼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 당사자면 매매만 받으니까 1억 8천에 요율이 0.5% 되니까 1호는 5, 5, 8, 40, 90만 원이네요. 근데 한도액이 그게 얼마로 나와 있어요? 한도액이 80만 원이 한도액 나와 있으니까 80만 한도액밖에 못 받아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204번입니다. 204번 이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해요.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죠? 세법에서는 세법하고는 달라요. 또 이 법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이건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이니까 그래서 3분의 1 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 0.9라고 했죠. 무조건 매매든 임대차든. 자, 그래서 매매 대금 1억이네요. 1억인데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00만 원, 100만 원 받기로 했네요. 100만 원 받기로 해도 0.9밖에 못 받으니까 90만 원밖에 못 받죠. 한도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전부 주택이다. 지금 2분의 1하고 3분의 1 이런 거 계산이 안 되면 분수 계산 안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인데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이건 전부 주택이 아닌 거죠? 205번입니다.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 오피스텔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는 그럼 2천만 원 더하기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해도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더하기 25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은 3,750만 원입니다. 곱하기 0.4를 하면은 답은 15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가 조금은 힘들겠네요. 예, 1번이 답입니다. 1번. 근데 이렇게 기출문제에 출제됐다고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협회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협회는 한 문제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협회는. 왜냐하면 협회는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20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놉니다. 다만 협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는. 또 협회는 위반행위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협회는 행정처분 없습니다. 협회
인가 취소 규정 없습니다. 인가 취소. 정부회로 봐서는 협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뭐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런 거는 인가 취소가 있던데 우리는 협회에 인가 받는데 인가 취소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비영리사업입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호부조가. 3번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대상입니다. 앞에서 했죠. 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5번 공개사업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19만 8천 원이거든요. 개인 1억 가입하려면 그럼 한 200억 정도 돼요. 공제료 수입액이. 협회 지금 한국공개사협회 같으면 재산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현금을 900억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이 1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료 수입 외에 수입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협회 회비 1년에 한 달에 6천 원 받고요.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하면 그 수강료 받습니다. 또 그 이자 소득도 있을 것이고요. 임대 소득도 있겠죠. 부동산 동산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공제료 수입액인데 협회 총 수입액 해서 X로 출제됐다고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207번.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이 답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그래서 10일 이내 보고라고 해서 X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숫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숫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암기 잘 됩니까? 이런 거 인터넷 질문 많이 해요. 나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는 못한다. 암기 못하는 분은 자꾸 제가 메모지 드렸는데 메모지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드리려고 지금. 예, 메모지 포스트잇 제가 드렸어요. 그거 자꾸 붙이세요. 암기할 거 적어가지고 자꾸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좋으냐,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걸 몰라요. 본인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적필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게 교과서를 보는 게 좋은지 이것도 답은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지금은 문제 풀면서 뭐가 틀리는지를 법조문 찾아보거나 교과서 찾아보거나 서브노트 요약집 찾아보거나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직접 법조문 찾아보는 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찾아가지고 자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7번에 답 4번입니다. 20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자산 장부 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에 다 해당됩니다. 다. 이게 29회 때 출제됐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출제됐습니다. 100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해당됩니다. 20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몇 개인가 했는데 협회 설립은 인가받아야 되고요. 지부 지회 설치는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 니은에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사본 게시가 아니라 원본 게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틀린 거 두 개고요. 디귿, 부동산 거래 용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가는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허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고요. 허가라는 말이. 리얼의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뭐가 틀렸어요? 공제규정은?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네요. 옳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리얼 두 개네. 디귿 리얼 두 개네요. 3번이 답이고요. 21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총회 내용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거 맞고요. 리언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디귿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그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요. 정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가 틀렸고 리얼은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11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지부, 지회 설치는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아예 없다. 허가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만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법하게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이라고 있죠. 한방. 한방 PC 버전이 정보망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3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12번에 답 3번입니다.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죠. 둘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지부 지회 둘 수 있다. 시도에. 그럼 시도에 지부 한 개만 둘 수 있습니까? 두 개 세 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두 개 세 개 둘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지부가 네 개씩 있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동부 뭐 이렇게 서부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12번에 답 3번입니다. 지부를 둘 수 있다. 지회도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13번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 준용하기 때문에 따로 민법 조문을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죠. 준용 규정이 없으면 다시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다가 열거해야 될 겁니다.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해서 준용한다는 말을 쓰고 준용이라는 말하고 적용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214번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서울특별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공개사협회, 세대한국공개사협회 모두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니은의 협회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예,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리얼은 협회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었죠. 1년에 협회에서 200억 정도 받으면 20억은 최소한 적립해야 됩니다. 미음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인데 디귿, 리얼 두 개만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번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900억을 지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00%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는 100명 이상입니다. 전국에 600명 이상, 전국에 600명 이상이고요. 전국에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입니까?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및 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에서 100명,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입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입니다. 2번 틀렸고 3번은 지부 반드시 두어야 하나 X입니다. 지부 지회는 둘 수 있습니다.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5번 설립 인가주의, 협회 설립 인가, 인가라는 말 한 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지정이라는 말 딱 한 번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상 허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216,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협회의 공제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언,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선거하면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대통령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하죠.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출석, 재재기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자, 그래서 공제운영위원이 19명 이하잖아요. 19명 이하면 과반수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이 되겠죠. 재재기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리얼의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미 사고 난 것은 배상 안 해줍니다. 암 걸리고 나서 암보험 가입 못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재재규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2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습니다.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이런 건 있는데 공제사업의 양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건데 출제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칙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